와, 안녕하세요. 고체 영상 몇 개 하고 프로필 사진 찍고 나머지 또 이제 추가적인 거 촬영 분량에 대해서는 일단 스택스가 조금 많긴 해요. 그래서 스택스는 야외 촬영과 실내 촬영 두 가지가 같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추워도 좀 버틸 수 있을 정도는 될 테고. 내 옷이 제일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. 아니 일단 이 이거 왜 농민 본 게 아니었어? 아, 맞아. 아니요. 마커 선수는 한복을 입어보신 적이 있나요? 저 어렸을 때 말고는 입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어렸을 때는 무슨 일로 입으셨었어요? 그냥 뭐 세배 하러 뭐 유치원 다닐 때까지만 입었던 것 같기도 해요. 왜 왜? 불편해. 자다 일어나면 진짜 치와와 같은데 강아지 좀. 버즈 선수는 무슨 책 읽고 계신 거죠? 챔피언의 마인드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. 최근에 독서를 좀 자주 하시나요? 자주는 아니고 시간 날 때마다 가끔 한 번. 이것도 아직 다 못 읽어서. 야미 책 읽을 줄 아니? 아, 책 읽을 줄 알지요. 독후감 받아. 나 진짜 초등학생 독후감 금상 진짜 밥 먹듯이 받았어. 시켜서 한 거잖아. 그러니까 난 응. 그치? 아니 근데 아, 형 시켜서 형 시켰는데도 동상도 못 받았잖아. 그치. 그런 상이 있었어 근데 쟤? 어 있었어. 원래 독후감 많이 쓰면 금상, 은상, 동상 주잖아. 그거는 우리 그냥 상을 받았어. 그냥 상장. 어 그냥 다 주는 거잖아. 격려상 이런 거야. 봉사상. 스택스 선수는 한복 입어보신 적 있나요? 네, 두 번 있어요. 어 각각 얘기해 주실래요? 아시잖아요. 하이포! 자 이제 뒷모습만 갈게요. 바깥으로 갔다가 멈추고 고민하다가 쾅! 자 이제 내가 뒤로 가서 포! 좋네요. 겨울에 촬영하니까 좀 기분이 어떤가요? 옛날 생각이 나는구만 걸려. 언제가 생각이 나죠? 그 생각은 노량인가? 그... 그 넣어도 되는 거 맞아? 안 될 것 같은데? 뭐 생각나는 겨울에 촬영이 있다면 어느 날이 있을까요? 없어요. 이게 체벌이 아닐까 싶습니다.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. 그런 느낌 잘 같은데. 꿈수 부려서 이렇게. 꿈수 부려서 이렇게. 아니 민혁아. 꿈수 부려서. 플래시국 선수. 네? 본인 의상 어떤 것 같아요? 저요? 감자 잘 캘 것 같이 생겼어요. 탁 이렇게. 오케이. 절대 이렇게 딱 끊어. 간다 그러면 그때는 약간 힘 있게. 날씨 어때요? 날씨 일단 날씨는 너무 춥고 기분은 좋긴 하거든요.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좀 많이 걱정이 되네요. 이게 떨면서 하지 않을까 하면서. 의상 입고 하는 건 처음인데 뭔가 배우가 된 느낌? 좀 기분이 좋네요. 어 뭘 쓰고 있는 거야 이거? 자 뭔데? 설명 좀 해보자. 가서 찍어 그냥. 김밥이야 김밥. 설명 좀 해봐. 우리나라 이제 서울에 동상도 있어. 와 조선 3도 수군 통제사. 와 군이시구나. 군 맞아. 누구? 내 생각 군 맞아? 나카무라 아. 죄송. 와. 그래서 정답은 내 탓인 분이야. 아 이분을 배경으로 한 영화도 있어. 실화를. 이순신님. 오. 충무공이야. 네. 튀어. 버즈 선수 이렇게 야외에서 어떻게 팀적으로는 이렇게 세팅하고 찍는 게 처음이잖아요. 네. 느낌이 어떤가요?
일단은 어떤 영상에 나올지 굉장히 기대되고 운이 안 좋게 또 좀 춥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찍을 의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. 소리 꽉! 고! 자, 친구들 목소리 꽉! 고! 마코 선수, 안에서 뭐하고 계시죠? 들어가라면 일단은 지금 이게 왕이 지금 여기 있는 것부터 약간 좀 비현실적이지 않나. 팀끼리 좀 세트장이나 이런 데서 촬영하게 된 것도 처음인데 느낌이 어떠신가요? 일단은 처음이라서 되게 좀 재밌는 것 같고 이전에 촬영했던 것보다 약간 본격적인 느낌이어가지고 좀 재밌게 촬영한 것 같아요. 빨리 들어갑니다. 네. 와, 유병철 잘한다. 오이씨. 멋있다, 병철아. 레츠 갑시다. 예, 레츠 게. 레츠 기. 알았어. 이모. 감사합니다. 아까 같이 손 너무 빠른 거 아니야, 이번에. 게임랩. 내용이고, 그래서 게임하는 척만 하면 돼. 플래시백 선수. 네. 오늘 촬영 약간 전체적으로 어땠나요? 뭔가 좀 어색하긴 했는데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네. 폭신하는 선수는 어땠어요? 오늘 촬영 같은 경우는 정말 재밌었고 우리 이제 명사장이랑 프리사장이랑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. 다들 그렇지? 오늘은 일단 전체적으로 일정이 뭔가 빠듯하면서도 빨리 지나갔던 것 같고요. 이제 한옥마을에 가서 컨텐츠 함으로써 뭔가 처음 해보는 그런 것들을 봐서 조금 좀 색달랐고요. 이제 이런 영상들이 이런 퀄리티로 나올 것 같은 것 같으니까 이번 연도는 조금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댓글 써주면 더 좋죠. 안녕. 유바. 유바. 브렉스 바이. 유바. 그거는 이제 본인 은퇴할 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?